안녕하십니까. 살다 살다 하남시 산꼭대까지 처음 올라와 봅니다. 오늘 또 친구의 여친이 살고 있는 강아지를 길러는 이 하남시 산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우와, 꽃들에 정말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우와, 예쁘죠? 와, 금낭아 꽃도 있고, 여기는 삼재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많네요. 어떻게 3m에다가 세상에 강아지를 저렇게 길러놨지? 지금 그 언니가 개밥 주러 간다고, 이 하남시 어디는 산꼭대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 산업단지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우와, 풀, 풀밭. 우와, 이거 뭐야, 느티나무. 이거 뭐지? 층층나무인가? 층층나무네요. 밤나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층층나무다, 진짜. 층층나무가 완전 구멍이 되어 있네. 어머나, 계곡이네요.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요, 또. 우와. 장화도 잘 씻고 왔네. 도마리풀도 있고. 여러분, 도마리풀은 핑크색 꽃으로 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풀 부드러웠거든요, 굉장히. 그럼 이거를 데다가 강아지를 주면, 돼지를 주면 잘 먹었던 돼지나요. 어디로 갔죠니? 길이, 여기들이 이렇게 좋을까요, 길을 따라서. 와, 도마리풀이 이렇게. 여기까지 쭉쭉 있습니다. 여기다 민나리를 심겠다고 또 민나리를 아까 거기서 태웠어요. 우와, 어디로 갔는지 세상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산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와, 이 돌밭을 지나서 강아지 밥을 주러 어떻게 다니지? 우와, 다리, 나무다리, 돌다리.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3m에다가 세상에, 우와. 길도 없는 곳에. 우와. 어머나, 이 길을 다니면서 밥을 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열평은 요 밑에 까만 봉채는데 네. 그거 다 심은 거예요, 밑에. 한편 여기 밑에 저거 까만 봉채. 그거 봤어요. 다 심은 거예요, 그거. 뭐, 호박도 심고, 별거 다 심은 거지. 이것도 딴 사람 거고. 아, 여기 뭐 이런 데다 하면 되겠네, 막 이런 데 개간해 이런 가지고. 데다 그냥 농사도 돼, 이러네. 애들이 배고팠구나. 아니, 그것도 두 마리는 여기서 또 오줌을 안 싸요. 그냥 풀어놓으면 지나가지고 싸갖고 오죠, 와. 닭도 키워, 닭. 맛있게 먹는다. 저게 무슨 종류죠? 예, 카네 크로소라고요. 응? 카네 크로소라고 이태리께야. 이태리 마피아 애들이 키우는 애들이에요. 사냥개. 경비견이죠, 사냥개를 저도 세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 그런 거그 도베리 뭐지 그 도베르마? 일본개 그 밤새로 다니는 거 있죠. 그것까지 길러봤는데 이거는 처음 봤네. 마피아 애들이 그냥 키우는 거래, 경비야. 예쁘게 생겼다. 또 어디 근데, 있어요? 예? 어디 있어? 또세 마리 아, 더. 두 마리는 풀어놨어. 오줌똥 싸면 이제 와요, 다시 와. 걔네들은 오줌똥을 여기서 안 싸. 근데 요 새끼는 여기다 싸더라고. 얘가 유기견이었는데, 유기견이라 데리고 온 거야, 얘를. 그것도 닭도 키워. 닭도 저기서 이제 9마리 키우거든요? 지금요. 가서 알가, 아직 알가 질러 가자. 가봅시다, 근데 한번. 배고팠어? 아유. 배고팠네. 막. 오줌똥을 또. 어메, 아유, 달라붙어. 하지 마, 하지 마. 옷 아니요, 엉마로 만들어. 안 돼. 앉아있어. 앉아있어. 놀래라. 아이고, 무서워라. 처음 보니까 해. 놀래라. 아, 이 녀석이 생긴 지 벌써 꽤 됐네, 지금.
아유, 오랜만에 놀래봤네. 아유, 와, 여기는 우리는 장록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미국 자리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유난히 더 많네. 이게 독초인데, 이거를 삶아가지고 식물에 주면 해충 같은 게 들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새순이네요. 이것도 삶아가지고 이렇게 우려내고 나물을 해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언니가 지금 토종닭을 저 위에서 또 기른다고 합니다. 토종닭 많으면 한 마리 사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풀고비 같은, 그 고비 같은 종류 되게 연약한 애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산에 다니면서 하도 이게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 심은 적도 있거든요. 오, 여기 계곡. 우와, 산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 이제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닭을, 여기다 닭 키려면 산이 이렇게 깊은데 산짐승들은 이제 내려올 텐데 어떻게 괜찮나 모르겠네요. 이미 엄마 밥 주러 온다, 기다려라. 이렇게 닭이 오골개, 뭐 까만 닭이다. 어머, 닭 많다. 젊다, 남다. 와, 이렇게 시냇물이. 아, 물소리 좋다. 우리 닭들은 되게 행복한데. 일단, 아, 참, 이 언니도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저렇게 강아지를 저 바퀴 밑에다 해놓고, 똥을 치워주고, 밥을 주고, 매일같이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 봐요. 와. 대단하시다. 산도 너무 예쁩니다. 검단산 즐기죠. 밤나무도 많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짓고 기르고 그런 것 같으니까. 여기는 또 뭐야? 염소도 기르네, 누가. 어머, 어머, 염소야. 아기 염소도 있네. 어머, 염소 새끼 났다. 아가, 엄매, 어머, 세상에, 아가. 어머나. 아기 염소가, 어머, 새끼를 두 마리 낳은 거, 두 마리? 엄매. 아이, 놀래라, 씨. 아이, 놀래. 아빠 염소인가 봐요. 몰아가네요. 염소야. 강아, 애기 한 번만 보여줄 수 없어? 응? 뭘 먹고 자라는 거지? 얘네들 풀 때도 먹고. 염소야. 네. 사람을 처음 보나 봐요. 우리 애들이. 소고기 두 마리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녕? 괜찮아? 어?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예뻐서 보는 거야. 아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끼는 품에 안고 있습니다.
진짜 등산 오는 것 같아. 여기 잣나무 엄청 많네. 계곡에다가 녹강을 묻어가지고, 와, 선녀폭포처럼 폭포가 생겼네. 물 막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갈 거야, 아줌마. 갈 거야, 갈 거야.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는 동물의 계곡입니다. 동물의 계곡. 닭, 염소. 근데 애들을 좀 햇빛을 좀 보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애들이 너무 그늘진 데서 이렇게 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잘 샜다, 꽃게요. 저 언니는 뭐 하는 거야? 언니. 어머, 알 났어요? 네, 아홉 개 언니 가지고 와야 돼. 어머나. 가지고 와. 세상에. 어머. 차비, 차비. 어머. 언니가 제가 차를 못 타고 왔다고 이 차비라고 이걸 줍니다. 오 마이 갓. 색감이 너무 이쁘다. 저거 염소는 누구 거예요? 아, 염소는 저 딴 사람 거예요. 어머나. 어머, 이쁘라. 색감이. 이쁘죠? 오, 좀. 이렇게 색이 다 다르다. 네. 와. 그게 단산이지. 하는 거는 그냥 똑같잖아, 모양이 아주. 네. 어머, 여러분. 언니가 지금 닭장소에. 어머, 오골개인가 봐요. 네, 섞였어요. 토요닭하고 오골개하고. 어머, 세상에. 동물을 사랑하는 언니, 애기들 너무 행복하다. 저 저런 새끼 오기에는 닫아야 돼. 쟤가 부러지겨. 어떤 애가요? 저 오고 있잖아, 오고 있잖아, 쟤. 저기 저쪽에 오고 있잖아, 저거. 저놈이 무너지긴다니까 닫아야 돼. 제가 두 마리 무너지겼어. 왜요? 아니 제가 꼭 그래요. 아니 어떻게 들어와갖고. 아니 내가 이렇게 문지르는 사이에 먹이 주는 사이에 잽싸게 들어왔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얘 풍산개 오리지널. 풍산개. 네, 아까 거기서 갖고 온 거야. 안녕. 아이고 이쁘다. 왔어? 네. 왔어? 넌 안 돼. 넌 묶여야 돼 새끼야. 너 또 각죽이면 큰일 나. 야, 같은 동료를 죽으면 되겠어? 얘가 10년 되네, 얘가. 얘가 10년 되네. 가자, 가자. 눈이 좀 다쳤나봐요.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이제 노안이에요.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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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하고 왔어? 어? 쉬하고 왔어? 뭐, 그러면 매일같이 와요? 예. 니네들 복 받았다. 세상에, 이 산꼭대기에. 어머나, 매일같이 와서 참 대단해.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 산에다, 산 기슭에다가 사람들이 짓는다고 이 집에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산꼭대기 하는 집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쳐놓고 하루 한 번씩 온답니다. 이것도 코스 정류장으로 아까 그쪽에서 오게 되면은 몇 정거장으로 오는데 차도 없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성조해야 돼. 동물을 사랑하신 분들은 정말 못 말리는 것 같아. 그 녀석 무서워갖고 어떻게 지나가지? 저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나? 진짜 깜짝 놀랐죠. 제가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언니 태워다 줬다고 차비로 오골개 알 줬어요. 와,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먹을까.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어. 알았어, 미안해. 네, 언니가 이 강아지 무섭다고. 엄마, 안 맞을게요. 엄마, 아이뻐, 안 맞을게. 아, 맞을게요. 깎아, 아이씨. 됐어요. 가있어, 가있어, 언니, 가있어. 아유, 언니가 잡고 있었어요. 네.
아유, 그래. 언니 미나리 심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기 언니는 하남시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그 언니하고 따져보니까 선후배가 아니라고 그래요. 소주도 아까 소맥을 식당에서도 한 잔을 거뜬히 탁 마셔버리는 거 있죠. 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소맥 한 잔을 맥주따르다 한 잔을 탁 마실 수 있는 예뻐. 그래서 물살이 물살이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거 잠 안 지나서 어디 들었겠네. 스낵 어머 위에 창 맞으면 여기 강아지 보러도 못 오겠네. 와 이런 산골짜기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막 두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저게 두릅을 누가 심어놨나 봐요. 아이고 힘들다. 아유 지금 또 그 농막에서는 지금 술판이 벌어졌어요. 아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고추 심는다고 나와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와 이렇게 산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알았어. 안녕 안녕 얘들아 왜 숨어. 알았어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오늘 너무 웃겼죠? 재밌었습니까? 재밌었나요? 여기는 하남시. 어느 산골짜기, 이름 없는 산골짜기입니다.